지금 12시가 넘은 상황인데 정말 거리가 한가한 건뭐 아침이랑 똑같고요. 뭐 사람들 잘 돌아다니고 어떤 통제도 아직 없고 아 답답하네요. 답답해. 그 가게들이 전부 다 그 공문 같은 것들을 붙여놓고 문을 거의 다 닫았어요. 이거 뭐 장사도 안 되고 영업도 안 되고 정말 기업들로서는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3일도 마찬가지죠. 돈벌이도 못하고 뭐 돈이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, 특히 자영업자들. 아,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, 아니 우한폐렴이 예,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것 같아요. 저기 보면은 공항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, 공항버스가 다행히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니고 있어요. 다행히도. 저는 근데 뭐 한국을 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. 일단 가고 싶지도 않고 갈 데도 없고, 굳이 가서 뭐 어차피 가봤자 그냥 격리될 거고, 뭐 저는 뭐 만약에 가도 가야 뭐한 달인데 2주를 벌써 그냥 가만히 격리하라면 전 안 갈 거예요. 갈 마음도 없고. 근데 여기 상황이 너무 여기 상황이 더안 좋네요. 아쉬워라. 막 새들이 지저귀고 짹짹거리고 새순도 피어나고, 아침보다 날씨가 훨씬 좋아졌는데 햇빛도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하고,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뭔가 만남을 기피하고, 이제 뉴스가 나고, 이제 혹시 다른 사람들 반응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민감해하고 이런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. 한국 사람들도 뭐 굉장히 뭐잘 휩쓸리는 스타일이긴 하지만, 이 프랑스 사람들도 아 이거 뭐 지조 없이 약간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잘하네요. 생각보다는 이 동양이니까 돌아다니는 게좀 짜증나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. 근데 어떤 저기 시리아 저 남미에는 저한테 막 갑자기 뻐큐를 날리고 있질 않나 막 위협하고 이러길래 나도 같이 했죠.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대요. 그리고 뭐 어제는 장난처럼 마트에서 그냥 어제는 그냥 장난처럼 마트에서 다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기침을 좀 했는데, 그랬더니 막 어떤 남자친구가 저를 보면서 막 오오 이러면서 막 무서워서 무섭다고 막 피하고 이렇게 서로 웃고 장난치고 그랬어요. 걔도 막 웃으면서 막 나를 기피하길래 나도 막 내가 너 쫓아간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모션을 좀 취했더니 막 서로 장난치고, 그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같이 장 보고 이랬어요.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약국 가고 뭐 그냥 마트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전부고, 이제 뭐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직장인들에 가깝겠죠. 아 이게 뭐 코로나, 이게 진짜 코로나인지 무한폐렴인지 좀 답답하네요 진짜. 약국도 한번 들려보고 마트도 한번 가고, 아무튼 12시가 지났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이래 좀 열이 받아요 좀. 좀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도 10시에 못 자고. 아 이거 바드 마스크 바드 젤. 약국이 뭐 지금 뭐 운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병원보다 약국이 훨씬 많은 나라라서요. 유럽이 거의 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. 뭐 걸려도 병원 못갈것 같고 뭐 방법은 있겠지만, 거의 다 사망자는 다 노인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. 젊은 사람도 근데 걸려서 좋을 거 없다는 친구들의 말에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아, 좀 기운이 안 나네요. 원래 같으면 아 방학이다 할 것도 없다 시간도 남아 돈다. 넷플릭스도 이제 보는 거 지겹고 뭔가 아, 뭐 넷플릭스에 가진 게 너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재미가 없어요. 뭐가 재밌을까요? 뭐가 집에서. 아니, 공부는 좀할 생각이고, 당연히. 뭐, 아니, 블로그도 이게 블로그 할 기분도 안 나요. 아니, 뭐, 사람들 다 여행도 못 가고 지금 다발 묶여 있는데. 심지어 여기는
시민들의 발까지 꽁꽁 이제 묶어버릴 채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아, 힘듭니다. 중국인들 때문에 뭐 가진 피해를 무슨 일 있다고 했나 막 중국 탓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, 이번에는 진짜 중국인들이 주는 피해가 좀 중국이 주는 피해가 좀 크긴 크네요. 시진핑 정부의 문제죠, 사실은.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우리나라나 지금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무슨 공산주의 사회 같고, 배급을 한다는 게, 마스크 배급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고, 여기도 참 이 사람 무슨 마스크를 머리에다 쓰고 있어. 아무튼 이번 기회에 프랑스 사람들이 좀 손 좀 씻었으면 좋겠네요. 한국 사람들도 뭐 문제인 사람 많아요. 성격이 특히 털털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.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이게 못하게 해놨고. 아, 이분도 일찍 다니구나. 거의 다 일하는 사람들 마스크 끼고 있고, 돌아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. 빵집은 다 열어있어요. 아, 근데 현금을 안 갖고 왔어. 빵 좀 먹고 싶은데. 근데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소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식품들을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아쉽죠. 저는 마트를 갑니다. 또 마트는 생각보다 조용하고요. 아, 진짜 조용하다. 근데 2시 이후부터 뭔가 강제하진 않고 이렇게 조심해달라고 했는데, 사람들이 그 말을 좀 듣고서는,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인적이 드물어졌고, 직장인들은 이런 마트, 약국, 그다음에 몇몇 기관들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. 그런데 거의 다 자택근무를 명을 받았고. 지금 여기도 말이 많아요. 뭐 제가 아직 뭐 여기는 뭐 네이버나 그런 소사이어티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볼 수는 없는데, 조금만 봐도 대충 다 보이거든요. 전 샤워젤을 안 사가지고 샤워젤 사러 왔는데, 물건이 웬만 필요한 거는 다 있어요. 다행히도 물류가 계속 채워지고 있어서, 물류 차량이 계속 와가지고 채워지고 있어서 휴지가 다 떨어져가지고, 저렇게 저 냅킨이 아니라 무슈아라고 하는데, 무슈아랑 한국말 뭐라고 하더라? 그 티슈, 휴대용 티슈 같은 것들. 보니까 이거 면봉이랑 화장품도 꽤 많이 떨어졌고요. 아, 이거 참 문제입니다, 문제. 비누 이런 건 뭐 다 철렸고, 샤워젤이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, 내가 쓰는 게. 새로운 건 한번 써봐야지. 마트 장보기로 또 오늘 영상이 변모를 하네요. 저는 이런 이번에 산엑스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지 싶어요. 그리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마트 오는 게 유일한 재미네요. 이제 카페 한 잔 밖에서 못 마시고, 뭐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어요. 심지어 그냥 감자튀김 하나 못 사 먹는다고, 과자 하나 겨우 마트 와서 사 먹을 수 있을 정도. 확실히 굳이 통제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, 뉴스로 보면은 뭔가 할 것 같긴 한데, 근데 확실히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전 내내 뭘 하고 나서 조용해요. 그래서 좋아요 지금.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. 이게 막 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고 너무 좋아요. 아, 이거 뭐야, 얘네 이거 짝퉁 냈네. 이거 그 포르투갈 브랜드 디자인 짝퉁인데, 예쁘게 잘 나왔네. 지금 이런 걸 볼 때가 아니라서.
이런 거 볼 때는 아니지만 이럴 때 보는 거죠. 사람이 없으니까. 무슨 방송을 하는 건지. 직원 호출이군요. 다행입니다. 아, 오늘은 그냥 아침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여기 털린 거 보세요. 다 털린 거. 휴지 아직 많이 남아있네. 사색이 그만해야지. 사색이 그만해야지. 적당히 있네요. 실용이다. 뭔지를 모르겠어. 설거지 세제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, 제 거는 아직 있는데, 여기 거의 다 털려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,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.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. 지금 마트가 개판이요, 개판. 키신타월 하나, 이렇게, 누가 이렇게. 뭘 사러 왔는지 지금 까먹었어요. 샤워젤, 가장 급한 건 샤워젤인데. 사람들이 다들 정신이 없어, 정신이. 저번 주에 갔던 것도 세일이 나네, 갑자기. 완전 좋다. 지금 12시 한참 지났는데, 한참까지는 아니고, 12시는 뭐지? 1시에 다리가 오는데, 도대체 정부에서 어제 그 발표한 내용은 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휴교 일단 먼저 명령을 하고, 휴교를 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모이질 않으니까, 확실히 전염 가능성을 많이 차단한 거고,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방학이라고 해도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이,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나 스페인 사람들이 약간 이 청결의식이, 이게 남쪽 사람들이 그게 북쪽 사람들하고 달라요. 남미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청결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,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이거를 이미 그걸 눈치 깠나, 아니면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. 얘는 원래 그런 거 원래 잘 그러거든요, 얘네. 지들도 지들을 아는 거죠, 어느 정도. 저기 한국 사람들 엄청 많네. 그래가지고, 휴교 명령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놀까봐 이제 그, 식당 못 가게, 카페 못 가게, 뭐 어떤 모임 하지 않게,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말이 지금 잘 통해가지고 괜찮은데,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동 제한까지 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근데 관광객들이 진짜 힘들죠 지금. 놀러 돈 내고 시간 써서 놀러 왔는데 뭘 못하게 하니까 안 됐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사고 들어가려고 해요. 술칸인데 술은 넉넉하고 사는 것도 좀 있고 술도 줄여야죠. 먹을 것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 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. 건강하세요 여러분들도.